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M 보컬 트레이너이자 에이타 컴퍼니 대표 장진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타 컴퍼니에서 보컬 디렉터로 또 열심히 활동 중이고요. 더블랙 레이블 유해와 뭐 한국의 여러 엔터와 지금 아이돌 친구 열심히 레슨하고 있고 보컬 디렉터로 열심히 활동 중인 김성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티프 패밀리랑 같이 함께 이번에 티프 패밀리 연습생 친구들을 합작해서 키워나갈 프로젝트를 함께 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은 그 친구들 지금 현재 현 실력과 상태를 보고 또 저희가 부족한 점 체크해서 어떻게 또 성장시킬 것인지 또 이 친구들을 어떻게 메이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친구들의 영상을 보고서는 좀 평가하는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TF 패밀리 중에 이제 1세대가 TF 보이즈 친구들, 그리고 이제 2세대가 TYT 친구들, 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아직 이름은 없지만 이제 또 TF 패밀리를 또 이끌어 나갈 이제 3세대 친구들인데 지금 이제 연습생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친구들의 이제 노래 실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직접 보고 네. 코멘트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挺羡慕斯卡特呀。记得你哦。对。Hello，大家好，我是刘俊。没有想到这一次还会有这样的一个机会能够跟TF家族合作吧，就感觉还挺奇妙的。就想起之前第一次合作还是跟台风的老少年，然后就没想过后面竟然还会有第二次、第三次、第四次的机会在一起合作，还挺期待的。那现在我们来先看看我们的三代练习生的视频吧。 2007년생이에요. 아이고, 2007년이면 그러면 몇 살? 11살? 12살? 11살, 12살인데 12살. 아. 네. 12살이네요. 연습생 기간이 1년 정도라고 하네요. 네. 일단 한번 들어볼까요? 애기네. 전성기 오기 바로 전에 전성기 전이구나. 긴장 엄청 했나 보다. 예쁘게 생겼다. 네, 잘생겼네요. 음정이 좀 아쉽다. 아직은 이 친구 변성이 전이라서 이 앞에는 낮은 그렇죠. 너무 낮을 것 같아. 확실하게 잘 안 내려가요, 그죠? 저음이 안 내려가서 저음에서 음정이 좀 많이 불안하고 오히려 고음으로 갈수록 두성이 좋아서 그냥 힘으로 내고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씩 조금 불안하고 불편하고 힘든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이 장치 같은 친구들을 보면 변성기 이후에 굉장히 크게 좀 변화되는를 겪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뭐 음정에 대한 개념 그리고 자기가 쓰고 있는 소리들을 두성적으로 조금 더 잘 발달시켜주면 좋을 것 같은데
변성기 이후에는 변성기 관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관건입니다. 변성기를 잘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이대가. 네, 너무 예쁘게 잘생겼다. 지금 이 영상상에서의 얼굴만 봤을 때는 나는 그 샤이니의 태민이. 아. 저는 태민 군을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봤으니까 그때 느낌이랑 되게 비슷한 이런 퓨어한 느낌이 있어. 그러네. 잘 크면 되게. 노래 중에 그래도 좀 잘생겼다.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나요? 이 친구가 좀 노래했던 것 중에? 지금 정도 이 친구의 변성기 전에 쓰고 있는 이 윗소리를 가지고 있는 이 폼을 가지고 변성기를 잘, 폼 자체는 노래하는 폼 자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잘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음은 어차피 변성기 지나면 생길 테니까 저 고음을 잃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더 관건인 것 같아요. 네. 하면 저는 좋은 보컬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나이가 너무 어려서 가능성이 너무 네, 가능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짱지. 네, 짱지 친구. 짱지. 짱지. 아, 짱지. 네. 치리우랑이라는 노래. 통 위쿤이라는 친구예요. 세 명이 이 노래 들었군요. 약간 중성적인 이미지가 있네요. 아직 어린 친구라서. 지금 두성 쓰고 있는 건 좋지만 약간의 목잡이도 조금 있고 노래가 어려운 거에 비해서 되게 수준급으로 테크닉 구사를 하고는 있는데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나이가 사실 이제 변성기가 좀 올라있는데 변성기가 와도 일단 이 친구는 뭐 와도 그렇게 심하게 많이 변할 것 같은 느낌이 느낌 없어서 일단 변성기 되게 잘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게 굉장히 많고 일단 톤도 좋아가지고 좀 다음은 이제 처음 TN 눈이라는 친구예요. 네, 제가 아까 그 전에 또 영상에서 네네. 봤던 친구인데 오빠 지선처럼 확실히 음정이 좋네. 아까 우리 보컬 깔끔한 네, 그 친구 같아요. 네. 이 친구 시선처리를 잘해야겠다. 노래할 때 너무 시선 처리가 안 돼서 보는 사람이 너무 불안하네. 그냥 만약에 이렇게 안 보고 노래만 들으면 몰랄 텐데 너무 시선 처리가 너무 불안해서 그것도 좀 아쉬운 것 같아. 근데 뭐 노래는 뭐 네. 네, 잘하면 다음 친구는 저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마이크 짚는 게 사실 좋은 게 아닌데 되게 긴장도 많이 돼 보이고 마이크가 있냐? 크다 마이크가 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약간 좀 그런 아니 뭐 중국 사람들도 분명히 좋아할 텐데 아 그런가? 네 힘이 그러니까 출력이 호흡의 출력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여기 앞에서도 다음 친구가 이제 짱쩌위라는 아 목소리 좋다 이 친구는 좀 틀리게 부르네. 약간 자기 목소리가 있는 친구인가요?
목잡이가 조금 있네요. 가능성이 있는 친구 같아. 좋은 것 같아. 좀 세련됐어요. 그리고 뭔가 의도하지 않아도 나이가 어린데 뭔가 노래하는 느낌에서 감정이 느껴진다는 게 굉장히 좋은 발란트인 것 같아요. 제가 듣기 확실한데 발라드 타입으로 안 부르고 아까 도입부에도 약간 리듬감이 조금 있는 편이어가지고 네, 가능성이 엄청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인상적인 친구네. 자, 그래서 치우리우량이라는 노래로 이제 불렀던 노래를 한번 들어보셨네. 네. 웨이꽝 참고한 친구가 첸첸러. 네. 시선은 계속 드러나야 좀 어울릴 만한 노래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약간 무거워서. 근데 제 생각에는 시선이 불안하다는 건 집중이 안 된다는 건데, 노래를 아니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좀 더 자기가 하는 노래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둡고 무거운 노래에 빠져가지고 뭔가 그걸 표현하기보다는 흔한이들처럼 락곡 같은 거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지금 너무 어려워하는 게 보여서 연습도 더 많이 해야 되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친구 덩지아 씨 친구도 한번 볼게요. 네. 일단은 이 노래가 난이도가 확실히 있다는 건 알겠고, 이 노래를 굳이 연습곡으로 불러야 되는, 굳이 연습곡으로 불러서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곡도하는 거는. 그렇지만 뭐 지금 아까 앞에도 제가 불렀던 노래도 써놨는데 뭔가 좋지만 고음시 음정이 아쉽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셔가지고. 네. 네. 그럼 바로 다음 친구로 넘어갈까요? 네. 뭔가 배에다 힘을 들여 노력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계속 지금 이래서 기간이 오래된 만큼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실력이 없는 애 같지는 않은데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노래부터 시작해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좀 일단은 캐치할 수 있는 정리들이 좀 필요해서 지금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되는,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어서 저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중국 말을 모르지만 뭔가 발음 쓰는 거 자체가 좋은 느낌이 있어요. 나나나나나 이런 느낌, 나나나나나 약간 이렇게 조금 좁은 느낌이 있어. 이런 것도 조금 발음을 좀 넓혀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쉬운 친구나 그치만 아쉬운 마지막 친구인데 장치 장치 무조건 이렇게 노래하는구나. 마이크 2층 내니까 약간 트레이드마크 같은 느낌이 확실히 좀 다른 노래 할 때보다 좀 단점이 많이 드러났다는 노래인 것 같아요. 이 친구 같아요. 어려워하기도 많이 어려워하는데 이게 뭐 다른 거보다는 친구의 장점이 출력이 좋은 건데 그쵸. 그리고 이거 중국말로 뭐라고 해야 후시더 야리 호흡의 압력이 되게 좋은 편인데 불안하거나 했을 때 확실히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피아오샹이라는 노래인데 이거는 랩도 있네요. 랩과 랩도 있고 보컬도 있고 약간 좀 난이도가 있을 것 같은 노래인데 장점이 쭈어항 장점이 친구가 이제 보컬 네. 이제 랩을 쭈어항 친구가 맡아서 하네요. 네 그럼 들어볼게요. 기대된다. 어떻게 할지 절고 그리고 하나 더 제스처도 그렇고 뭔가 좀 더 음악에 몸을 맡겼으면 좋겠는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 다 굉장히 자기의 파트에서 일단 주황 친구 에너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에너지는 좋았어요. 에너지는 되게 별로 섞이지는 못해서 네. 조금 아쉽지 않았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팀인데 위위한 친구가 보컬 맡아서 하고 슈신하우 친구가 이제 랩 기대된다 둘이 슈신하우 친구는 같이 살짝만 내려오는 오 같이
여기서 좀 연습을 했나 보다. 둘이 약간 맞춰 네, 합을 좀 맞춘 건데. 네. 일단은 미위한 친구는 음색이 일단 좋다라고 느껴지는 것, 그리고 특유의 나른함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소리로 치면은 약간 가성처럼 풀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뭐 저의 그냥 생각인 건데, 이렇게 랩하고 보컬을 같이 있는 노래를 할 거면 이게 어쨌든 섞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좀 이런 퍼포먼스를 한 친구는 좀 의자에 앉아서 랩을 하든, 아니면 한 친구는 좀 이런 뭐 스탠드 마이크를 사용하든 해가지고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를 줬으면 더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았을까. 너무 그냥 두 사람 다 뻘쭘하게 서서 하니까 랩하는 친구는 또 막 제스처를 이렇게 또 너무 하고 이러니까 또 산만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런 포인트도 있었으면 되게 좋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래서 그래도 이 두 사람은 그래도 좀 섞이네. 네. 그래도 아까 팀보다는 수신하우가 랩하는 거 뭐 박자는 절대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랩, 좀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랩하고 나서 근데 다시 보컬로 잠깐 돌아왔을 때 동공지진 시선이 막 그러니까 그때가 더 불안해 보였었던 것 같고 네. 뭐 나쁘지 않지만 좀 더 부족한 부분도 확실히 보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재밌었네요. 자, 그리고 다음 팀 친구들은 정재하신 친구가 보컬, 그다음에 장준하오 친구가 랩을 맡아서. 비주얼도 둘이 되게 잘 어울린다. 키도 비슷하고. 전체적으로 중국 친구들이 윗소리를 되게 잘 쓰네요. 그래서. 깨지도 않고, 근데 조금 좀 스타일이 원곡에 비해서 좀 스타일이 좀 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인위적으로 막 그 원곡의 이미지처럼 강하고 막 터프하게 안 하려고 하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려고 했던 부분은 저는 오히려 되게 좀 더 음악적인 거 안에서는 되게 좋지 않았나. 그들은 천태 눈 친구가 보컬, 장재일 친구가 네, 랩을 맡아서 하네요. 얘네들 잘 어울리네. 장재일이가 랩도 아쉬운 이유 중에 하나는 둘 다 다른 리듬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쉬운 네. 좀 더 이런 기본기에 조금 필요성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리듬에 관한 것도 많이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연습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둘 다
다음 친구는 짱지 친구랑 주호왕 친구지. 짱지 친구가 보컬, 주호왕 친구가 랩.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확실히 짱지 친구는 입을 리얼을 보지 않아요. 저렇게 랩하면서 저렇게 마이크를 흔들면 사운드가 볼륨 조절이 되게 안 좋아지는데, 랩하는 친구들은 원래 거의 붙여서 하거든. 계속 이렇게 해서 마이크 피드링이 너무 아쉽다. 그리고 항상 이 친구는 다음에 이 두 친구도 너무 그냥 따로따로 하는 느낌이어서 너무 아쉽다. 같이 하는 건데. 여러 곡들을 보면서 느낀 거지만 이 짱스 친구와 이 주왕 친구 뭐 지금 저는 그나마도 박자감이 두 친구가 하면서 잘 맞았던 건 이 두 친구인 것 같아요. 박자감으로 치면 다만 아쉬운 거는 짱스 친구는 보컬을 할 때도 그렇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출력이 센데 볼륨이 큰데 주왕 친구가 마이크를 좀 더 붙여줘서 같이 하거나 아니면 주왕 친구의 랩이 조금 덜 들리면 짱스 친구가 조금만 배려해서 좀 마이크를 띄웠어도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뭐 그런 서로 한 노래는 이제 위디의 시향이라는 일단 이 노래 부르는 첫 번째 친구가 쭈쯔신이라는 아 응정 인증 어? 일단 이 친구가 2005년생이고 13살. 근데 생각보다 연습기간이 좀 있어요.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그 다음에 다음 친구는 이제 덩지아 신이라는 친구인데 한번 이어서 볼까요? 그런데도 고음에서 약간 음정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아쉬운 것 같고 좀 두성 위주로 변성기가 지나도 저렇게 고음을 잘 낼 수 있을 상태로 살려서 연습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 네. 근데 이제 확실히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좀 기본적인 테크닉 위주로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변성기 조심하고 좋다. 다음 친구는 샤오관이라는 짜오관이 좀 변성기가 좀 많이 온 목에 굉장히 많은 목소리였어요.
시작되어 있는 친구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잡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에서 잡고 있어서 좀 좁고, 그래서 잘 들리지도 않는 느낌, 그래서 음정도 좀 아쉽고. 근데 뭐 변성기가 왔을 때의 대처법들이라는 사실은 특별하게 좋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쵸. 이걸 잘 이기고 나서, 변성기가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제일 관건인 것 같은데, 그거보다 지금 짜오빠니 이 친구 쓰는 제스처는 저는 무호해요. 무호. 어떻게 이런 거야? 이게 어쨌든 남자 아이이기 때문에 이 제스처들이 봤을 때 과하거나 조금만 더 이제 가면 투머치로 갈 수 있는 성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게 일단 이런 제스처가 뭔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느낌보다는 분명히 누가 이런 거를 해서 하라고 한 건데, 뭐 음정이나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사실 지금 다음 친구도 볼게요. 다음 친구도 역시 같은 노래고, 위위환이라는 친구예요. 똑같이 고음 탑노트 찍을 때는 확실히 목자리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고음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지에 대한 방법은 잘 모르는 것 같고, 마이크 테크닉이 이렇게 예, 기본적으로 마이크 이렇게 헤드가 사실 이 정도 라인에서 이렇게 많이 벗어나는 게 좋은 게 아닌데, 마이크로 수업했을 때는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친구 괜찮은 것 같아요. 집중력도 좀 잘 될 것 같은데. 느낌 알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친구가 수신아오 친구. 이 친구도 역시 12살 정도 되는 친구. 뭔가 좀 나이에 안 맞는 좀 그런 성숙함이 있네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좋게 말하면 성숙한 거고, 좀 안 좋게 말하면 좀 나이에 맞지 않게 좀 진짜 올드함이 좀 있네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그리고 뭔가 좀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되게 노래. 일단 저는 뭐 좋게 얘기하면 좀 성숙한 부분이 있어서 뭐 이 노래랑 좀 그래도 자연스럽게 네, 어울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이제 좀 뭔가 좀 아직 어린데 좀 이 노래에 비해서. 이 친구는 뭔가 좀 소화하는 능력이 있기는 한데, 소화하는 능력이 있어요. 네. 확실히. 네. 어린 친구가 분명히 이 곡을 듣고 이것을 표현을 했을 때 어울리게 될 때까지는 그런 표현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끼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표정도 그렇고 제스처나 가장 음악에 어우러지게, 물론 뭔가 정돈되지 않은 제스처들이 많이 있었고, 또 과하게 좀 여러 번 많이 나오는 것들은 있었지만, 보컬과 표정 제스처로만 3박자로만 본다고만 했을 때는 굉장히 잘 소화를 해가지고 재능은 있는 친구인 것 같지만 네. 올드하거나 투머치가 되지 않도록 좋은 연습곡, 좀 더 세련된 것들을 많이 연습해 봐야지만 더 좋게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끼는 확실히 있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네.
친구가 천티엔이랑 이 친구들이 뭐 그런 제스처나 이런 거 안 하네. 그냥 노래만 하네. 기본기 위주의 연습이 좀 더 많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네, 좋은데요? 아, 굉장히 깔끔하네. 자, 이제는 지금까지 이제 발라드 곡으로 좀 했던 친구들을 是一个整体，你不能单单考虑自己，就是两个人得配合好，对，这是很重要的一个点。好，第二组的前半段，我是朱浩，我是朱之心，接下来我为大家带来双人舞 Baby Don't Stop。说嘛，就是双人舞其实是以一个整体来看的，就不能想一个个人还有什么叫这种感觉。就这一组二号跟七号给我的感觉是比较像一个整体的，就是我觉得比较妙的一点就是好像七号其实他是一个自信心比较强，就是在舞台上表现力比较强，然后他舞蹈基础会比较好一点点。但是二号的话就是他虽然在舞蹈方面比较弱，但是他的那个表现能力跟七号是不一样的，所以在舞台上面是会有一点点互补的一个感觉，就是这个双人舞，它不是，就让我感觉两个人的存在是有必要的，而不是我觉得哦，就这个其实单人也可以，就只是有二号也行，只是有七号也行，但是他们能让我看到就是我必须要两个人在一起，我才觉得哦刚刚好，就是综合起来这一首歌的感觉是刚刚好的。后半段，来看第一组的后半段。我觉得一号的话，其实会有点抢拍，然后动作稍微有点散，就是该实力的地方没有实力，然后该缓的地方没有缓，然后定点什么有点不是那么的干净，这个搭配看起来。然后我就感觉就他们有点像自己在跳自己的，就是没有任何的那个交流还是什么这样子，就觉得比较可惜的一个地方。Thank you.
就是他这个动作会有点散，可能我估计应该是他们舞蹈的那个学习舞蹈的时间不是那么的长，然后七号的话就学了比较久，对，就是但是就是动作不是那么的干净是他的问题我觉得，但是这两个人可能长得比较高，然后手脚也比较长，就变成他们跳起来幅度啊框架是比较大的，所以就比较符就比较适合这一首歌。下一首歌哦，我要说意外，这首歌还挺好看的。接下来我们给大家带来有两组，号的动作相对来说是比较干净的，但是一号然后就是还是比较散，他的整个人。就这首歌怎么说呢？其实这首歌的那个舞蹈的协调性很重要，因为他很多那些动作都挺考你的那个控制能力的什么的。但是就是如果控制不好的话，就感觉这个舞整个很乱。对，然后这首歌那感觉其实本来就是比较耍酷耍酷的那种感觉，所以可能。就这三个小朋友，十一号、一号跟六号，就是可能对他们来说消化起来还是比较难的，就是要把那个感觉给跳出来。就是怎么说？然后他的这个，因为他的歌词就说，就是Love me right， 就是你喜欢我对吧？啊哈，就是有这个感觉，就是那个跟观众在对话，你喜欢我对吧？啊，就那种感觉就是得。传达出来，但是在这一边没有看得到，就是稍微还比较可惜的。三号的话就是还挺让我惊喜的，因为他这么小，然后但是他能把那个就是这个耍酷耍酷的感觉给跳出来，而且他很多，因为我就说的这个舞蹈就是很考控制能力跟协调能力，但是他其实完成度都还挺高的，虽然说就是在里面可能中间也稍微忘了一些动作，但是我觉得整体看下来就是他这首歌的这个完成度还是挺高的。然后至于七号的话，就是舞蹈他本来就没有问题嘛，就是。然后而且那个耍酷耍酷的感觉本来就适合他的，对，但是就是在这一点我刚刚说的那个对话的那个感觉，只要他能表达出来的话就更好。然后二号的话就是他舞蹈稍微的有点散，就是在这一边的时候其实还可以再稍微的控制多一点，但是控制力这个对他来说本来就是他一个弱项，对，但是他的这个形象其实是适合这一首歌的。这个可能会有点难，因为它是有那个故事内容，而且有两种内心的一个交换，就是怎么说呢，两个不同的表现，而且是在内心里面，其实这个不是那么的好消化，而且对小朋友来说，就是人生经历没那么多，我觉得可能是比较难的。题材的话，其实我刚刚就说了，就是，其实相比起舞蹈动作，其实内心的情绪是更加的重要的。但是在第一组这个十号小朋友的这一次的表演里面，我看到的只有舞蹈，我没有看到任何更多的那个
情绪啊，一些想法的表达是有点可惜的。这一组里面就跟我刚刚说的那个问题一样，我没有看到那个心里的那些情绪啊什么的那些，就那个没有那个感染的那个能力，就变成我感受不到他们的那个想说的东西，就他们就只是完整的把一个舞给跳下来了。后半段里面我觉得应该是想要表达的是消除的邪恶吧。这二号的话我刚刚就说了，就是他还挺适合现代舞的这种线条，他在这边其实跳的挺好看的，而且就好像那种稍微有点邪恶有邪魅的一种感觉，其实还挺适合他的二号对于这个东西。然后五号的话比起刚刚上半段的话，其实他下半段还完成的还挺好的，而且在下半段里面我是有看到他的一些自己的想法在里面。四号跟零号其实在这一首歌的上半段他们都完成的还是挺好的，就以舞蹈的那角度来说的话，就是但是前面他们这边应该是有一个手的一个动作，但是这个手的这个动作我有点没太看明白他们想表达的是什么东西，我觉得他们应该在投入进去一点，就是不要说哦，老师给我安排一个这个动作我就做，但是没有任何想法。我觉得他们应该真的想，这可能是一束光呢，还是他想说的是这个是一个天梯呢，还是什么这样子？我不知道，反正就是你得自己有你的想法在里面，你在做出来的时候，就是你看得到那个东西，观众才能看得到那个东西。第四组11号跟1号。如果以舞蹈来说的话，11号的他其实完成度还挺好的，可能1号的话就可能有点散，就是因为这个是比较现代舞的一个题材，所以他的那个散有时候是恰到好处的吧，我觉得。所以其实舞蹈来说的话，其实这两个小朋友没有多大的问题。
觉得这一组小朋友里面九号跟三号就表现力的话其实跟前面的都是一样的问题，我就不再重复说了。然后至于舞蹈方面来说的话，就完成度不是那么的高，我估计应该他们练习时间比较短吧，这一首歌他们练的不是那么的熟悉，就比如说三号就有些地方可能也没站稳，然后还忘了动作这样子，然后会有点跳戏，对，是比较可惜的。僵动作什么的，然后他还是比较容易紧张，对，所以小动作会比较多，然后心态不是那么的稳，对。然后至于表现力方面的话，就跟前面的也是一样，就是他就完全没有在那个角色，没有在那个氛围，没有在那个状态里面，对，就只是跳，就感觉就像在跳了一个舞蹈，对，但是跟这个主题没有任何的关系。七号，我是四号。接下来为大家带来的是《万国首》主线人物的表演。做的东西，那我就不足的地方就是我刚刚说的，就是他内心的想说的东西不是那么的明确，他其实可以想得仔细一点，所以我觉得这一个舞蹈现在这一个段落里面唯一缺的就是现在这样的一个想说的东西，如果他再补充了这一点的话，其实这一段就会很好看了，他的舞蹈其实没有问题的，这一点完全，但是就是缺少了想要传达的信息。对。댄스가수출신의저는지금트레이너로하고있는데춤을추면서라이브를한다는건진짜생각보다훨씬어려운그러니까노래만했을때박자음정맞추는거서서하는거랑춤을추면서하는것은완전다른문제이기때문에쉽지않았을텐데첫번째이제이노래가지고보여준친구가천티에누르는친구예요자한번보겠습니다일단은귀여워요이건좋아서좋은뜻의귀여운게아니라그냥귀여운척을잘하는것도아니고귀여운안무를잘살린것도아니고그냥초보자라서귀여운느낌춤도춤이라고하기에는아직까지는그냥동작을딱외워서외운거대로도제대로못하고있어요지금그리고그러다보니까이음악의박자의어디에동작이떨어져야될지에대해서지금전혀이해하지못하고있는것같고이런이렇게객관적으로얘기해도되나이거한국에서봤을때는그냥초등학교수련회도이거보다잘할느낌초등학생그러니까그렇게났을때그 느낌이에요노래하고춤추는게
아무리 좀 연습 기간이 쉬운 게 아닌데 일단 이러한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왜 이렇게 또 춤을 추면서 라이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확실하게 인지하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这个舞我觉得是更加注重舞台表现力的吧。 三个月的话，其实能看出来，就是基础不是那么的足。但是我觉得他的形象是还挺符合的，就是这个甜的一个俏皮的一个形象。但是我如果说，就如果还要他想要上这个舞台的话，可能得再多练练，就是动作可能得再抠干净一点。因为我感觉里面其实有很多那些可爱的点，一些就是表现力的一些点，就是能够跟观众交流的东西。现在感觉上在镜头前面看，好像有点没有传达到给观众。 통이쿤 친구는 이 노래랑 그래도 좀 통이쿤 친구는 이 노래랑 좀 어울리네. 안무나 뭐 표정이나 이런 건데 이 덩지하신 친구는 네 뭐라고 뭐 얘기를 해 코멘트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게 일단 춤도 더 열심히 춰야 될 것 같고 앞에 선텐쿤 티엔쿤 룬 이 친구랑 거의 비슷하게 초보자인 것 같아. 네. 그나마 통이쿤 친구 같은 경우는 노래랑 춤이랑 같이 맞게 네, 네.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지만. 뭔가 동작의 정확성이라든지 그렇죠.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래도 통이쿤 친구가 춤추면서 노래하는 것을 어느 정도 그래도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동작신 연습 열심히 하자. 我觉得四号这首歌，我估计他是喜欢这首歌，所以我能感受到，就是他在跳这首歌的时候，他有。 沉浸在音乐里面，它是在享受的，所以我觉得那个表现力是自然而然的出来的。对，我五号的话就感觉是有点放不开来，对，然后动作可能有点散。对，다음은 장진호 친구랑 위위환 친구 같이. 왜 노래의 기본기가 중요한지 춤의 기본기가 왜 중요한지가 계속 보이는 것 같고 뭐 확실히 어떠한 코멘트보다는 춤을 추면서 라이브를 한다는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얼마나 밸런스가 또 중요하고 디테일이 되게 중요한지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발라드로 노래를 하는 건 노래를 하는 것이고 춤을 추는 건 춤만 추는 거고 사실은 댄스 가수라고 하는 건 아이돌 역시도 댄스곡을 많이 하니까 뭐 댄스 가수라고 큰 범주 안에 속해 있는데 댄스 가수라고 하는 이게 사실 춤과 노래가 결합된 종합 예술인 상태인 것 같아서 사실 쉬운 건 아니고 그게 쉬운 건 아닌데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실력으로만 치는 그냥 거의 초보인 것 같고 또 박자는 어느 정도 맞추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연결하는 춤이나 이런 부분들 동작 부정확한 거나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너무 보이는 것 같고 거기에 춤 움직이니까 이제 노래가 소리가 퍼지고 뜨기 시작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전달력이 거의 없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 어린 나이 친구들한테 당연한 일이지만 결국엔 지금 초보인 것 같아요. 평가를 해주기는 我觉得在这一组里面，十一号张俊浩就看起来他动作其实相对来说是比较干净的，但是在这一点，这一首歌需要更加活跃一点。对，就是怎么说呢？
比起说我动作做得很到位啊还是什么的，其实我更应该要把那个动作的意思给表达出来。所以在这一边六号可能比起十一号来说动作没有那么的干净，但是他是更加吸引我去看他的。在这一组里面就是我能感受到那个小孩子的那个活泼可爱的那个感觉在里面。对，我觉得六号挺好的，我感觉他也挺适合这首歌的。장초이친구랑주호왕친구형많이부족하지앞으로가되게중요한친구들이어서사실좋은교육을받고또조금더기본기가확실히필요한것같아요아마기본기를가지고선했을때그렇게치면은지금이런정도니까시간이지난뒤에성장이더기대되는것같아요그렇죠지금이나이때부터저렇게춤을추면서라이브하는거를일단은뭐잘하든못하든그런걸떠나서해보고있다라는것자체가일단굉장히긍정적인부분이니까확실히기본기연습을좀더확실히짱조이친구는뭐이런노래를할때도톤이뚫고나오네요목소리가음색이좋아서좋네요좋은연습을가지고있는就感觉他们在跳舞的时候好像有点找不住自己的重心点该在哪，就是会有点不是那么的 balance 的感觉吧。对，然后在这一首歌里面，因为就说了就是可能表现力还更加重要的嘛，但是在这边没有看到特别去吸引人的一些表现力的点，就感觉好像从头到尾就稍微有点平。对，但是如果在这一组里面相对来说的话，就左航，我感觉左航的这一个形象，他的这一个样子，其实还其实是还挺符合这一首歌的。다음이제마지막친구는장지장지친구보고라이브친구이런노래리듬있는노래를많이안하는거거의안하는거발라드나많이늘어지는노래들을많이하는거목건별로신경안쓰고춤만신경쓰고음악을너무안듣고부르고너무보컬보다는그냥춤추는거가너무급해서예운되고하고있었는데보컬아까지금까지본영상들중에서짱지가보여줬던그호흡의출력은춤추니까전혀나오지않고버티지못하고있는느낌이라서이것또한기본기부족인것같죠일단근데사실춤추면서노래를한다는것자체가지금이렇게시도하지어렸을때부터시도하지않으면이건발달할수없는웬만해서잘발달하지않잖아요아 네, 그때문에자기가하고싶은게댄스가수고또어떤뭐그게아이돌이됐건어쨌든그냥발라드가수가아니라면이건되게필요한훈련인것같아가지고지금도꾸준히하는것이진짜중요한것같아요그其实怎么说你们在只要你们在舞台上的那一刻开始其实不管音乐开始了没舞蹈开始了没其实你们就应该是因为观众已经在看了嘛所以其实你们其实已经在表演了嘛对但是我能看得到就是好像就从其实从第一组到第五组因为音乐开始了但是这个舞蹈它还没开始嘛所以其实你们在准备的时候其实你们应该也是在那一个状态里面虽然说你们没有看观众还是什么但是观众其实在看你们然后我感觉相比起前面的四组它可能长得稍微比较高吧对就比起其他小朋友来说的话就可能多了一些比较稍微大男孩的感觉吧다음노래로이제한친구들을볼건데다음노래가
쯔짱 쯔샹이라는 노래인데 쯔짱 쯔샹 네. 일단 볼 친구들이 짜오완이, 쭈쭈신, 덩지아신 이렇게 세 명이서 한 팀으로 이 노래 할 건데 한번 볼게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다 별로였던 것 같아요. 많이 별로. 그러니까 뭐가 별로였냐면, 그러니까 전혀 뭔가 음악적인 느낌이 너무 없어서 제가 말하는 음악적인 건 이 곡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완성도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춤추는 거 말고는 뭐 랩이나 뭐 보컬로서 코멘트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없었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연습이 일단 아이들이 별로 되어 있지도 않았고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도 사실은 이런 랩을 하는데 이 정도의 안무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러니까 안무 이 안무를 할 거면은 뭔가 안무를 좀 줄여야지 랩을 살릴 수 있고 노래할 때도 좀 줄여야지 될 것 같지 이걸 추면서 이렇게까지는 당연히 힘든 부분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춤도 못 잡고 랩도 못 잡고 이건 노래도 못 잡은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좀 많이 별로였던 것 같아요. 연습 열심히 하지 더 我觉得可能这一首歌本来的那个风格就是，比较偏向一个，沉重、比较成熟、比较，酷的一个风格吧。但是感觉现在可能大家的年纪比较小嘛，所以就可能有点消化不过来这样的一个风格。就是首先我感觉一号，舞蹈的话，在这三个人里面是，相对来说稍微比较好一点。然后二号的话，就在三个人里面，其实他的那个长相什么的，其实是还比较符合这一首歌的，就是他的外形是会吸引别人去看他的一个点。但是可能他的弱点就是他就是会。肢体有点不太协调，然后稍微有点软，有点散。五号的话，我觉得可能就是，我觉得可能现在小朋友他们在上课的时候会觉得，老师怎么教我就怎么学，老师说哦手放左边就放左边，就可能他们还没到那种会想我为什么手要放左边，所以就变成这一首歌跳下来就感觉有点像是机器人。就可能都是老师说哦怎么做怎么做，然后就跟了，然后但是就里面没有任何的想法，就是他可能自己也不知道我为什么该这么做。자다음팀은주왕친구그다음에장준하우친구수신하우유이만개인적으로 뭐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들보다는 일단은 뭐 시간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랩 연습도 더 많이 했어야 되고 랩이 뭐라고 하는지도 아무것도 안 들리고 그렇다고 뭐 안무가 전체적으로 뭐 어디가 일부분이고 어디 한 어느 한 부분이 안 맞다 이런 것도 아니고 다 전체적으로 너무 미흡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 음악을 좀 더 듣는 연습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듣고 하고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 이 동작이 나왔고 그거 할 때 멜로디는 박자는 어떻게 된 거죠?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아, 좀 아쉽네요. 네. 首先，因为这一组人比较多，我一个一个看了，然后一个一个说。刚刚看了三号，我刚因为看过他的《哎呦哎呦》，我现在看了个《纸战纸上》，我感觉还挺惊喜的。就他的这个形象，然后他的这个可爱，就稍微可爱一点的这个脸蛋，然后但是在跳《纸战纸上》就完全没有比就是长得更大的其他小朋友，他都只是长得更加稍微酷的人逊色。他虽然
比较小，然后但是就所有的动作他都一个不落的都跟上了，对，而且都还挺干净的，他挺让我惊喜的。然后我现在来看11号，我觉得11号小朋友也是跳的挺好的，对，这一首歌他消化的还挺好的，因为其实这个舞不是那么的简单，对，但是他所有的律动那些都还跟得上，而且就可能稍微比较可惜的就是可能好像稍微一些简单的 top team 的东西还是什么，就可能有点不是那么的干净，练一练，对，就能够完成的很好。我们来看7号，我觉得7号应该是刚刚到现在所有人里面就是自信心是比较好的一个小朋友，对，就是他在跳的时候他有对自己的一个自信心，就会有自己的那个魅力出来，对，但是我感觉他应该是舞蹈跳了蛮久的吧，对，但是就是会，但是他跳舞怎么说呢，他律动什么的都跟得上，但是可能会稍微显得有点不是那么的干净。第四位小朋友啊，6号小朋友可能在这一首歌里面就准备的不是那么的充裕吧，协调性有点不是那么的强，就是比起其他小朋友，然后律动感也是有点不足，对。그럼이제다음노래는콰이로한다우한채볼친구들짱찔한친구크게크게해야된다고생각하는것같아요그리고노래는거의안하고못하고있는것같고거의초보적인느낌然后能看出来就是他在跳在唱的时候他是比较紧张的然后就导致整个东西是比较紧的就有点没有办法放松的去享受那个舞台다음친구가좌우관이좌우관이친구랑위관이확실히이걸오프비트라고하는데박자가빨라지거나박자를늦거나박자를못듣는것에대해서춤을추면서그박자리듬에일정하지못한부분들은확실히기본적인문제인것같아요기본적인확실히진짜뭐노래하는거는거의뭐지금노래를제대로하고있지않니就一号的话就相对起相比起来跟六号的话就是他动作会比较放得开对但是感觉这首歌的内容我有点没感受得到就是他想要说什么东西因为快乐环岛的话呢我没听歌词啊什么这样但是我感觉这个东西就是你在跳的时候你在唱的时候你是快乐的然后我看了之后我也是快乐的对但是现在我没有感受到他们在跳在唱的时候是快乐的今天我们给大家带来快乐环岛的唱跳部分。
좀 연습생 기간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정도는 확실히 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 근데 뭐 그냥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토익은 친구가 평상시에 아까도 말할 때도 그렇고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안무할 때 동작을 이런 걸 보면 날린다고 하는데 전혀 잡아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손끝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잡혔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것 같고 아직 저희 짱초이 친구는 그냥 아직 초보라서 연습 열심히 할까 지금 토익훈이 형인가요? 형 따라하는 동생 지금 형 엄청 따라하는 동생 느낌인 것 같아요. 在这一组里面，我觉得九号可能练的不是那么的熟悉吧，就有几次一直在妄动作。对，然后我觉得九号小朋友可能就是相比起其他小朋友来说的话，就是有点放不开自己去想说那个舞台，就是变成好像表达能力有点不足，就是表现力吧。对。 然后，但是四号小朋友就完全相反，就我能感受到他在跳的时候，他是很享受这个东西的，就包括一开始音乐一开始的时候，他就已经自己不自觉的已经开始在跟着那个音乐在动了。다음 친구들은 주주신 주주신의 동작이신 하려 출연. 좀 밸런스가 되게 좋아. 뭐 일단 다 기본기가 너무 부족한 포인트들이 많아서 네. 제 친구 다 일단은 뭐 초보 이제 초보인 것 같고 뭐 노래부터 열심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밌게는 그 쭈쭈신 친구가 음정을 거의 못 맞췄는데 안 맞추고 못 맞추니까 중간에는 약간 화음처럼 나와서 화음을 넣는 건가 싶었는데 화음은 아니었고 我觉得在这一组里面，就是二号的话，相对来说它的动作其实比较散，可能是基础不是那么的厚，就是能够感觉到就是有点不协调。对，然后在这首歌里面的话，其实整个的氛围啊，感觉什么其实不太适合它，我是觉得，对。嗯，对。다음 친구도 볼게요. 저희 수신하고 확실히 짱초이 친구는 급하게 풀려고 하지 않고 음악을 들으면서 리듬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테크닉은 굉장히 많이 부족한데 본인만의 머신이나 그런 거 같아요. 너무 빠르다. 친구 투머치하네. 좀 빨라요. 뭐 테크닉은 좀 이거 해가지고 좀 한 것 같은데 너무 투머치하고 장철이 친구는 확실히 좀 기본기부터 더 타이트하게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느껴지네요. 춤추면서 노래하는 건 전체가 다 기본. 그렇죠. 네가 부족한 거 느낌. 就在这一组里面，主要动作就有点，还是有点。 忘动作，然后自信心还是不是那么的强，但是七号的话就是还是一样，就是自信心是比较强的。其实他在所有人里面，对。但是这一首歌的感觉其实不是那么的帅气，那么的酷，其实可以在，不是让，就是不是说可爱，而是可以在活泼开朗，就是像是那种，校园的感觉，知道吗？ 고등학원 이제 지지션이엔이라는 이제 2세대 이제 TF 친구들 다음 이제 TYT 친구들 노래인데 Thank you.
네. 저는 계속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비슷한 얘기여서 또 여기 자기 선배님들 또 노래한 건데, 네. 일단 확실히 좀 기본기가 부족한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아직 보컬과 댄스가 좀 결합돼서 하기에는 아직은 좀 더 많이 기본기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동희꾼 친구가 좀 가운데서 나름 하려고 해봤는데 이제 동희꾼 친구도 계속 지금 빠르고 저희 네, 디테일도 좀 너무 부족해서 공격도 잘 분명하지 못하고 동희꾼 친구도 계속 기본기 기술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说实话我觉得他们能跳下这首歌是真的是挺不容易的，他们真的这个体力消耗其实挺大的。这一组其实学员第一组里面11号的话其实在五个人里面他的动作是最干净的，对。然后但是其实他的幅度我感觉就是框架整个还可以再放大一点，因为这个我编的嘛，然后我有跟台风跟他们说就是我的要求，然后这首歌我想要给出的感觉，因为其实我 觉得其实其实有两种感觉，一个是就是大家都觉得很绅士的一个感觉，然后但是因为其实这个其实在这一个故事里面他得誓死守护公主，所以我是觉得他还有一个为了公主可以不顾一切去捍卫公主的那一面，就是简单来说就是比较刚的一面。 对，但是其实现在这一边虽然我看不到就是那个绅士跟那个刚的那个战士的那个感觉的切换，但是我觉得就是11号他的动作至少是比较干净的，虽然说就是框架不是那么的大，但就其实他再放大一点的话就会更好看了。对，9号的话就是 因为他其实本身的弱点就是刚前面我也说，就是他的表现能力，对。但是因为在这首歌里面，其实相对的就比较酷、比较绅士，对。所以在这边的话，其实没有说需要让他去笑啊，还是什么这样子。所以他现在这一个状态的话，其实是在这个骑士学员里面是能够就是平稳的过去吧。然后4号的话就是 表现能力比较好，对，而且就是他的强项就是他会沉浸在那个音乐里面去感受那个音乐。5号的话其实，他的那个协调性比较差，然后感觉看起来有点散，他的整个身体有点不是那么的协调。对，6号也是，就是他架子会比较小，然后他们两个就5号跟6号看起来动作比较小，然后比较柔弱，在这一边里面看起来会就变成不是那么的适合这一首歌。 친구들이 힘은 있네요. 힘은 힘은 있으나 힘만 있네요. 아쉽네요. 뭐 이 친구들은 지금 노래는 거의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셋다 또 변성기가 너무 심한 친구여가지고 일단 뭐 안무에 되게 집중한 것 같은데 안무도 너무 많이 부족해서 열심히 기본부터 진짜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수신호 친구는 확실히 자기만의 그런 세계가 있네요. 그러니까 멋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굳어지면 어떻게 이게 굳어지면 푸세가 될 거예요. 나쁜 버릇이 될 거예요. 그 춤출 때 저렇게 어느 정도 좀 잘 추는 사람이 저렇게 눈을 가리고 좀 추면 뭔가 분위기가 있는데 저게 별로 좋은 습관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처음에 연습할 때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네. 근데 이 조 里面的话就 1号，我觉得可能他不
是说动作散，就是我刚刚前面有说到，就他整个人的那个身体的状态是稍微有点，比较懒的一个感觉，比较懒散，感觉就是我刚刚说的，就是这首歌《绅士》跟那个战士那种刚的那个感觉有点出不来，对。然后那个七号的话，就是他自信心很强的，然后就这种酷的东西其实还挺适合他的，所以我觉得这首歌还蛮适合他的。然后二号的话，就是他的强项就是他这个形象是适合这一首歌的，因为会吸引人去看他。虽然说他的身体的那个框架什么的不够，然后但是然后还有就是可能会动作有点散，但是他整个人的那个感觉站上来，就是会觉得就是一个绅士这样子，就是在他还没跳之前就会有这样的一个感觉，对。네그래서일단은지금이제3세대친구들이제미래 TF 패밀리를이끌어갈이제친구들인데예이친구들이이제연습하고있는노래와춤을그랩도한번봤는데어때요어떠셨어요어떤것같아요저는일단좀부러워요일단은왜부럽냐면뭐저도가수로먼저시작해서지금이렇게뭐보컬디렉터로트레이너로활동하고있지만제가12살11살때는저는사실이렇게뭐꿈을향해달려가는느낌은없었죠예맞아그냥학교에서축구하고운동장에서친구들하고놀고이랬는데그냥이어린나이때부터뭔가본인이하고자하는꿈을위해서저렇게또제가봤을때는지금환경도되게좋은것같아서좋은환경에서어렸을때부터이렇게가수의꿈을키우고있다라는것자체가일단은저는좀개인적으로한편좀부럽고예뭐지금아이들이하는걸또봤지만뭐잘한다못한다이런거에대해서도중요하죠중요하지만이아이들이지금의이러한시스템이나또이러한열정을가지고계속또열심히한다면뭐 TF 보이즈선배님들보다 TYT 선배님보다또더나은또친구들이나올수있지않을까저는감히한번그가능성을점쳐보면서되게긍정적으로많이봤던것같아요네저는저지금석진님얘기해주신것처럼그러니까지금친구들이내가좋아하고있는춤과노래를이렇게마음껏할수있는시스템과또교육이제공하고교육을제공하고있는거잖아요이런부분에대해서나는사실감사하는마음꼭잊지는않았으면좋겠고그렇게감사하는마음을가진상태로성장했으면좋겠다고생각을하고보면서뭔가아이들을새로만날때마다제어렸을때모습이자꾸생각나는것같아요나는어렸을때어땠지몇살부터시작했죠춤을췄던거는한초등학교5학년때부터였던것같아요요정도나이에춤을시작을해서춤을추다가 SM 엔터테인먼트의오디션을보고중학교2학년때들어가서연습생을시작을해서20살에데뷔를했고또이제트레이너로지금까지이렇게계속음악을하면서살고있는데그런이친구를보면서지금어렸을때나도저런친구이런친구같았었나저친구같았었나이런느낌들을보면서가지고있는데지금트레이너로서알고있는것들이사실은여기에나온오늘지금영상속에있는이친구들처럼컸을때커온결과물들을지금여러분들한테다시이야기해주는거네그중에서가장얘기해주고싶은거는결국엔다시기본기라는거맞아요음악음정박자춤도노래도그런것들음정기본기에대해중요성을다시한번또느끼고그래서여러분들이기본기연습을좀더많이했으면좋겠어요그리고더많은음악을듣고또잘들었으면맞아요좋겠고그리고저도보기보다보고나서처음에생각했었던것보다는훨씬더긍정적이에요더잘성장할수있을것같고또잘클수있을것같고그리고저는지금여기 TYT 친구들도레슨을하고있지만제가그동안좀생각했던그런중국친구들에대한선입견이좀많이없어지는것같아요그래서점점네최근에또일본에서또이제일본친구들도레슨하면서제가이제이런 K-POP 중심에서있던좀그런선입견이있었는데
확실히 또 저희 나라에서 없는 무언가의 또 이런 텐션이나 또 그런 달란트들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무적인 거는 저희 나라의 친구들보다 훨씬 더 어린 나이에 이런 음악과 뭔가 이런 아티스트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더 시정성이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고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리 뛰어난 사람을 어떻게 만나봐도 연습에 대한 비결을 들어봐도 그냥 무조건 연습 기본기 네, 였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음악이 이제 시작한 친구들이니까 좀 그런 기본기에 대해서도 좀 TF 엔터 관계자분들도 좀 아이들한테 더 인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 A탑도 네, 또 이 친구들과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네, 오늘 좀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이 아이들한테 좀 네. 좋게 전달할 수 있도록 네. 친구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A탑 네. 역시 또 TF 패밀리를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마무리를 저희가 좀 해야 되죠. 친구들 안녕. 일단은 오늘 연습 영상 너무 잘 봤고 그리고 분명히 지금 너희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을 선생님들이 여기서 적기도 했고 또 얘기도 했으니까 잘 참고했으면 좋겠고 5월 달에 공연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쌤이 우리 만나진 않았지만 난 벌써 걱정이 되는 거지. 아 지금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공연을 할래나 라는 생각이 조금 커. 근데 내가 걱정해야 될 게 아니라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죠. 걱정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사실 이 공연을 준비한다고 하면 댄스 선생님, 보컬 선생님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 잘해야 되는데 일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가장 큰 너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 물론 피곤하고 뭐하고 하겠지만 이것을 선택한 것은 너희들이고 너희들 스스로 더 좋은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 더 나은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마음을 먹고선 거울 앞에서 5월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을 거예요. 오케이? 그것을 더 신경 썼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연습하다 지치고 힘들고 할 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아무도 그걸 등떠밀지 않았어. 선택한 건 너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더 나은 더 좋은 퀄리티의 플레이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사랑을 받는 자의 어떤 책임 같은 거라고 나는 이야기해 주고 싶으니까 지치지 말고 5월달 공연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 파이팅! 얘들아 안녕! 김성필 선생님이야. 일단 오늘 이렇게 다 봤는데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떠나서 선생님은 어쨌든 너희들은 이제 가수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니까 무대라는 곳은 결과물을 보여줘야 되는 곳이고 또 평가를 받아야 되는 자리라고 선생님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너희들이 하는 연습보단 더 열심히 또 그 연습을 더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좀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뭐 5월 달에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정말 후회하지 않게 연습 열심히 해서 좋은 퍼포먼스, 좋은 노래 보여줬으면 좋겠어. 멀리서나마 응원할게. 파이팅! 파이팅! 现在所有的舞蹈视频我都已经看完了，对。 其实里面有一些小朋友现在也还让我挺惊讶的，因为其实我知道，其实他们大部分的练习时间都不是那么的长，但是我看到了有些小朋友的那个潜力，我还挺期待看到他们以后的样子的。因为其实，在这么小的年纪，需要去接受这样的一个培训，然后需要站在大家的面前，去接受所有人的眼光、所有人的评价。 其实是一件很不容易的事情，就连我有时候我们这一些就是已经成年的人，就是有时候还是会很难去消化这些东西，所以我现在能够看到他们这个纯真、这个干净的样子，我希望以后他们能够保持着这个面目，就不管遇到什么样的问题，我还挺期待这一次他们上这个舞台的，对，到这边。 希望大家好好加油，然后努力。